저는 경기 민요를 전파하고 지킴이랄까 국가무형문화재 57호 이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는 우리 경기 민요가 대중가요였어요. 그래서 자고 나면 민요를 들었고, 그리고 또 그 민요를 들으면 그 여운을 담고, 또 길거리에 나가면 음반집에서 흘러나오는 그 민요가 다 끝나면 지나가곤 할 정도로 그 민요에 아주 심취한 그런 어린 소녀였었죠.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주변을 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안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작곡학도의 길을 걷게 되었으나 노래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고 곡을 쓰면서 노래도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기 민요는 한 가지 목만 써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경기 민요를 이렇게 넘나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비성, 두성 그런 발성을 써야 되는데 그 자칫 잘못하면 그냥 천박한 소리로 이렇게 흘러버리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 가사 내용의 소리의 테크닉에 맞게 넘나들어야 돼요. 아리랑 이렇게 재미없잖아. 아리랑 이렇게 아리랑 이렇게 여미는 거. 음원은 아무래도 이어폰이나 그러니까 각종 음향기기로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요? 쏘는 목소리를 온전히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연에 오셔서 오히려 더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즐겁기도 하지만 무서운 데가 무대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무대가 너무 무서워서 너무나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 그만 여기서 내려갈까? 이렇게 갈등을 해가면서 속으로. 그러니까 전혀 소리가 안 되죠. 그러고부터는 제가 극기 훈련을 하면서 제가 연습을 했어요. 1년 가까이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그 무대가 즐겁기만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떨린다라는 거. 그런 거는 단 연습 부족이다. 가사를 제가 굉장히 자주 틀려서 공연을 하려고 보면은 이제 뭐가 먼저였지 하면서 틀리는 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1절이 산산이 부서지는 눈부신 우리의 날들이 인데요. 2절이 아득히 멀어지는 찬란한 우리의 날들이 여서 이게 찬란한 게 먼저인지 아득한 게 먼저인지 막 계속 헷갈리는 제가 도저히 가사를 외울 자신이 없어서 지금은 현대 그 문물을 빌려서 프롬프터를 놓고 안전하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네. 아 죄송해요. 괜히 제가 해가지고 되게 이상해졌네. 조금요. 전통 국악은 굉장히 매력 있어요. 제가 하는 경기 민요는 부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 표현을 하거든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야질자질하게도 나오고 물소리 같은 소리도 나오면서 다시 태어난다 해도 경기 민요를 할 거라고 그럴 정도로 저는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국악을 하시는 분들과 콜라보를 하면서도 야 이게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고 너무너무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부르시니까 야 이게 진짜 나는 잽도 안 되는구나 정말 꼭 배워보고 싶어요. 한국적인 노래는 역시 민요죠. 이렇게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제 배틀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배 짜면서 그렇게 노래를 시름 없이 하는 거예요. 그 배가 금방 그렇게 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어요. 정말 그야말로 힘든 걸 덜어내기 위해서 또 잊기 위해서 시름 없이 콧노래로 흥얼거리면서 그렇듯이 우리의 그 정서는 일하면서도 늘 노래, 농사를 지면서도 늘 노래 이렇기 때문에 민요가 굉장히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음악을 들으셨을 때 많은 분들께서 아, 뭐 국악 같다거나 이게 한국 음악이다 뭐 이런 감사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한글로만 표현할 수 있는 느낌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아까 그 뭐라고 했어요? 야질자질 예, 야질자질 이런 거를 어떻게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겠어요. 어려서부터 전공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음악을 이제 연구하고 만드는 거죠. 이제 자기 스타일로 대중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중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대중화의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지 못했던 시대의 노래더라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노래에다가 민요 구절 같은 거를 따와서 쓰기도 하고 그런 것도 대중화라면 대중화일 수도 있으니까요.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소리를 열심히 할 때 죽을래 살래 하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제가 이 소리를 못하면 난 죽을 거야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했어요. 애증의 관계? 너무 좋은데 뭔가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음악을 만들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선생 밑에서 배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돌파구를 찾아서 음악을 만들어서 내한테 맞게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재지 뭐야. 감사합니다. 저기 옛날에 호랑이한테 잡아먹혀 죽은 사람이 많아서 창귀라는 귀신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이제 노래를 만들 건데요. 안 돼요. 너무 떨려요. 안 돼, 안 돼. 가시고 갈게요. 한 소절요? 와, 어떻게, 잠시만요. 얼씨구 좋다, 어저씨구 좋다. 그래, 나와 함께 어깨춤을 덩실, 또 덩실.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이 밤 산신의 이빨 아래. 오와. 아니 이렇게 기운 다 이렇게 그냥 모든 정열이 다 그 노래에다 실려가지고 공연하고 나면은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습니다. 아. 공연하기 전에도 되게 많이 먹고 하고 나서 살이 안 찐다. 선생님 제가 한 소절이라도 민요를 배워볼 수 있을까요? 배틀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걸 좀 배우면 좋겠네요. 배틀을 놓세 해봐요. 배틀을 놓세. 배틀을 놓세. 배틀을 놓세. 네, 옥랑가네다. 옥랑가네다. 배틀을 놓세. 배틀을 놓세. 근데 굉장히 배우면 좋겠는데요. 아, 그러게요. 목소리 근데... 톤이 네. 굉장히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아, 너무 배워보고 네. 싶어요. 어떡하죠? 한번 찾아와요. 네. 녹화 네. 다 하셨죠?